안녕하십니까. 대책기 전문리뷰 채널 월간 대책기 정대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한 날씨에 맞춰서 저희가 시기 적절한 신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조그랩사의 DSP1200이라는 온습도 트랜스미터입니다. 포장이 좀 심플하죠? 이게 주문하시면 받게 되는 완제품의 포장 상태입니다. 일단 조그랩이란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예요. 요 앞에 보시면 중국어로 이렇게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는 이제 온도 측정 범위, 오차율, 습도 등등에 대한 안내가 요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부터 먼저 살펴보고 제품 소개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본체 매뉴얼 들어있는데 중문, 영문 매뉴얼 들어있고요. 제품 본체 매뉴얼 중문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보증서 안내문 제품 검수증 그다음에 성적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온도 센서 온도 트랜스미터 제품을 연장하는 602S라는 제품도 보여드렸고 단순하게 이제 PT백이나 서머커플 타입의 온도 센서를 4에서 20mA 출력으로 변경시켜주는 트랜스미터 제품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측정되면서 데이터를 송출하는 온습도 센서 트랜스미터 일체형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앞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온도 습도 센서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 뚜껑 열어도 되나? 네, 이렇게 온습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안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 출력을 위한 기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무서워서 못 열어보겠고 가령 온도 센서 단품 하나가 보통 10만원 한다고 하면은 얘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다가 신호를 출력하고 있는 트랜스미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뉴얼은 뭐 영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두고서 읽느니 제가 요거 파일을 중요한 부분만 캡처를 해가지고 배경에다가 올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닥선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미터라는 게 아주 크게 2와이어 방식, 3와이어 방식, 4와이어 방식을 이용합니다. 2와이어 방식은 전원을 공급하면서 측정까지 한 번에 하는 방식이고 3와이어, 4와이어는 측정 신호 따로, 전류 전원 공급 따로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3와이어 타입의 제품인데 보시면은 전선이 네 가닥이 있어요. 그 이유는 검은색, 빨간색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거고 흰색은 온도 신호 출력 그 다음에 갈색은 습도 신호 출력 이렇게 3와이어 타입의 두 가지 센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닥으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한번 R9600에 몰려서 그 반응 속도나 그런 거를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전원 공급을 위해서 하고 아 이게 한참 까야겠네. 까볼게요. 그 전선을 까면은 이렇게 은박지 같은데 쌓여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실드선이라고 하는데 트랜스미터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외부의 자기장이나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는 영향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은박지로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실드선이라고 해요. R9600 채널에다가 온도, 습도 올려주시고 3와이어 방식에서 전원 공급의 마이너스 부분과 신호 부분의 마이너스 부분은 공통선이기 때문에 선을 점프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빨리 감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의미가 있나? 자 이렇게 결선을 완료했습니다. 온도 신호 플러스 마이너스 습도 신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은
모두 점프 시켜줬고요. 전원선과 그 다음에 전원 플러스 신호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하게 측정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효자 상품 다채널 데이터 로고 R9600은 24V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바로 떠요. 23.6도고 현재 요 촬영실의 습도는 49.5%입니다. 맨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 속도를 한번 볼게요. 역시 온도 변화 측정하는 데는 익힌만한 게 없습니다. 반응 속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아이고, 이제 습도는 제가 입김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수증기급의 입김을 뿜어댔더니 바로 100%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 상대 속도에 준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면 고장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세요. 또 고장인 거 아니에요? 리커버리 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네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반응 속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의 서머커플 K타입 온도 센서를 같이 두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위가 지금 DSP1200의 온도 지침값이고 아래가 그 서머커플 K타입의 온도 센서예요. 뭐가 맞는 값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둘 다 검교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뭐 어차피 요 어떤 종류의 로고를 쓰시든 디스플레이를 쓰시든 뭐 보정 기능이 있는 걸 사용을 하신다면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 반응 속도를 비교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니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둘 다 입에 들어가면. 지금 그 서머커플 타입의 온도 센서는 30도 근처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셨을 건데 지금 보면은 그 NDC 타입은 갑작스럽게 26도에 30도로 점프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측정한 후에 신호를 내보내는데 약간은 딜레이가 있다. 그 NTC 타입의 온도 센서 표준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초에서 10초 정도의 반응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제품으로서 설명을 해드릴 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조금 디테일한 설명 추가하자면은 온도 이제 센서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능하면 실내 열악한 환경 이제 뭐 먼지나 강한 바람 등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룸 내 분위기 이런 거 트렌드를 보고 싶으실 때 저렴하게 온습도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들고 온 제품은 지금 0에서 5V 신호를 내고 측정 범위는 -30에서 70짜리 제품인데 이게 뭐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에서는 -30에서 70도짜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재고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주문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령 485 통신 방식이 필요하시다면은 뭐 그것도 재고 서류 보유되고 되어 있으니 주문하시면서 통신 프로토콜도 같이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간단하게 설명 마쳤고요. 또 언제나 협조를 아끼지 않는 우리 슈미에서의 R9600 제품님한테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나 구매를 할 수 있는 링크 하단에 남겨놓을 예정이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